자, 오늘 강의 마지막이죠. 임대차에 대한 초핵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정리할 거고요. 그래서 임대계약까지 정리하게 되면 이제 민법 정리가 끝나고 이제 다음 주에 민사특별법을 정리하면서 이제 핵심, 초핵심 요약 강의는 끝나게 되거든요. 자, 이번 강의는 좀 짧게 끝날 것 같네요. 자, 임대차입니다. 임대차에서 여러분이 첫 번째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이에요. 첫째. 최장 기간은 무제한입니다. 과거 우리 민법이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받아가지고요. 그 규정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임대차는 최장 기간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영구무한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서 최장 기간은 보장하지 않아요. 1년이다, 2년이다라는 최단 기간은 아예 없습니다.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어요. 다만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다면 6월이 경과하면 임차권이 소멸하고요. 임차인이 해지 통고했다면 1월이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임대차의 법정갱신입니다.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자, 보통 우리가 전세권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법정갱신은 만료 후거든요. 근데 임대차의 법정갱신은 만료 전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만료 전 6월부터 2월 이렇게 만료 전인데 우리 임대차는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이거 우리가 임대차의 법정갱신, 임대차의 묵시적갱신이라고 해요. 주의하실 것은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법정갱신, 묵시적갱신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지난 임차권이 소멸되게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제3자가 제공한 담보가 소멸된다는 점이죠. 유의하실 것은 자, 묵시적갱신됐을 때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지만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권의 대항력입니다. 이것도 잘 정리하셔야 돼요. 항상 문제가 뭐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혼동인 거죠. 자, 임차권은 대항력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니까요.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째, 등기된 임차권이죠. 다시 말하면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지만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이 건물을 등기하게 되면 임차권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 둘 중에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 임대차를 좀 정리해 볼게요. 자, 토지 임대차가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됐어요. 그러면 지상권자 마찬가지로 갱신 청구할 수 있고요. 갱신 청구했는데 거부당하면 이때는 건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거부하지 못하고요.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도 뭐할수 없어요? 배제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지상권과 똑같은 거예요.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임대차 준용이 되니까요. 다만 하나가 추가되는데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죠. 자, 존속기간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갱신 청구할 필요가 없이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게 된다는 점이죠.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비용입니다. 자,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필요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지출하자마자 바로 청구하게 되고요. 유익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비교할 게 뭐죠? 자, 점유자와 회복자에서 점유자도 필요비 유입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점유자는 필요비도 유입비도 언제 청구하냐면, 반환 시에 청구해요. 근데, 임차인은 필요비는 지출하자마자 바로 청구하고요.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되면 청구하게 되고요.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반환한 날로부터, 임대인에게 반환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되고요. 자,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고요. 또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거죠. 자, 건물 임대차입니다. 건물 임차인이 살면서 뭔가를 부속시켰어요. 뭐 증축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됐다면 그때는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속시킨 것이 부합이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게 되는데, 유익비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되지 않았고요. 부속시킬 당시에 임대인의 동의 또는 매수에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이때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건물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첫째,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되지 않아야 되고요. 부속시킬 당시에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켜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부속물 매수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거부하지 못하고요.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부속 매수권의 민법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고요. 또 부속 매수권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요 비용 상환, 요 세 부분에서 임대차에 관한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되고요.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린 대로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차임입니다. 자,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차이점은 유상이냐 무상이냐 문제예요. 따라서 유상이어야 임대차니까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려면 차임 지급에 관한 약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임대차의 뭐죠? 성립 요건인 거죠. 자, 원칙적으로 후불입니다. 따라서 월세면 월말, 연세면 연말이고 수확물이면 수확 후 바로 지체 없이 지급해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 차임을 2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거죠. 2월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2기분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차임이나 보증금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증감청구권이 인정이 되는데, 특색은 뭐냐면 무제한이에요. 우리가 전세금의 경우나 주택임차인의 차임이나 상가건물 임차인의 차임이나 보증금은 증액의 경우에 20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는데, 민법상 임대차의 차임 증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임차권의 양도전대입니다. 아, 임차권을 양도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하거나 전대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민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자, 먼저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전대한 경우를 정리해 볼게요. 자, 사례가 중요할 겁니다. 자,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자, 임대차 계약을 해서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인데, 을이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려고 한다면 병이 양수인 또는 뭐죠? 전대인이겠죠. 일반적으로 교재가 동의 없는 양도, 동의 없는 전대를 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양도 전대를 했는데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다. 그죠? 첫째,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왜냐하면 유효해야 뭐가 생겨요? 책임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 전대한다면 을과 병 간의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책임을 부담해요. 어떤 책임을 부담하느냐? 동의를
받아줄 책임이죠. 만약에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받아주지 못했다면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점에서 을과 병 간의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거죠. 다만 병은 자신의 임차권을 가지고 갑에게 뭐 할 수 없으니까 대항할 수가 없어요. 왜? 동의를 못 받았으니까. 따라서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라면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때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을 청구해야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점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돌려주라는 반환 청구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을 스스로 양도 전대한 것은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침탈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다른 말로 하면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아직도 유효한 상태라면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무단으로 양도 전대했다는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동의 없이 양도 전대가 이루어지게 되면 첫째,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주의하실 것은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므로 을은 병에게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줄 책임 및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다만 병은 자신의 권리를 갑에게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침탈은 없기 때문에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서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아직도 유효한 상태라면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했어요. 동의를 얻어서 양도를 하게 되면 정리할 게 없습니다. 왜요? 을은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벗어나고 병이 새로운 임차인이 되는 거죠. 동의를 얻어서 양도했다면 동의 있는 전대차만 정리하면 되는데 첫째,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갑이 을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해서 갑이 임대인이고 임차인인데 을이 병에게 전대를 했어요. 병이 그럼 뭐죠? 전차인인 거죠. 근데 갑으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동의를 받은 거죠. 자, 그러면 갑과 병 간의 관계를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첫째, 전차인은 을이 아니라 갑,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합니다. 왜냐하면 병이 사용 수익하고 있는 이 부동산은 을의 부동산이 아니라 갑의 부동산이니까요. 따라서 우리 민법은 을에게 차임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병에게 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또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차권이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 해지로 을의 임차권이 소멸되더라도 전차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보호 규정을 두고 있고요. 또 세 번째,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해제 통고로 종료하였음을 전차인에게 통지해야 되고 통지하지 않았다면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의 존속 기간이 약정이 없어요. 그러면 갑은 임대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유효를 지나면 을의 임차권이 소멸되죠. 그러면 을의 임차권이 소멸되면 병의 전차권도 소멸되기 때문에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해지 통고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지고 병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전차인에게 병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 만약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해지 통고했다는 이유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만약에 병이 임차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부속을 시켰다면 부속물 매수청구권 인정되고요. 만약에 토지 임대차인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가 이루어졌으니까 전차인에게도 지상물 매수청구권 인정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해지 통고입니다. 자, 해지 통고는 임대인이 했으면 6월, 임차인이 했으면 1월 지난 임차권이 소멸되는 경우인데 언제 하게 되냐면 임차권이 소멸되는 경우죠. 언제 하냐면 첫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많이 했죠. 두 번째, 약정기간 내 해지를 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 다시 말하면 임대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약정기간 내 해지할 권리를 보유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월, 임차인 해지 통과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게 되고요. 또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임대인 또는 파산 관제인은 해지 통고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임대인이나 파산 관제인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나 파산 관제인이 해지 통고했다는 이유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은건이 잘 나오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임대차의 마지막으로 이제 뭐죠? 해지죠. 자, 해지는 임대차권이 임대차 계약이 즉시 소멸하는 경우죠. 기간의 경과 필요 없이요. 자, 임대인이 해지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또 임차인이 차임을 이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임차권은 즉시 소멸합니다. 그 다음 임차인이 해지 통고할 수가 있는데 첫째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액이라는 데거든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요. 고장난 곳이 있으면 수리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존 행위를 하려고 할때 임차인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임대인의 보존 행위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됐어요. 그러면 멸실된 범위 내에서 차임 감액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에 이러한 일부 멸실로 인해서 잔존 부분만으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기타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임대인이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할 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임대차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정리해 드렸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민사특별법을 정리함으로써 핵심 요약 강의는 끝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